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8월 24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8월 2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74명 증가한 총 67,572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469명이며 해외 유입이 5명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3,713명으로 전주 대비 21명 증가했습니다. 이중 외국인은 73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69명 증가하였고, 시군별로는 안산에 154명, 화성 143명, 평택시 73명 순이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170명, 베트남 118명, 카자흐스탄 88명 순으로 주로 외국인 영세 사업장에서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지난주 도내 발생 확진자 중 20대에서 30대는 1,505명으로 전주 대비 75명 증가했으며, 60세 이상은 382명으로 전주 대비 5명 감소했습니다. 도내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약 530명 수준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도내 사망자는 14명입니다. 이는 전주 16명보다 2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7명, 60대 3명, 70대 2명, 80대 2명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12명, 1차 접종 완료자는 2명이고,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서는 사망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8월 3주차 전국 국내 감염 사례 중 델타 변이 검출률은 89.6%이며, 수도권의 델타 변이 검출률은 90.4%입니다. 이는 전주의 84.2% 대비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내 주요 변이 확인 사례 중에서 델타 변이의 위중증률은 2.78%로 기존에 유행하던 알파 변이의 위중증률 1.8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델타형이 알파형에 비해 전파력과 입원 위험이 높으나 백신 접종 효과에 따라 중증과 사망으로 가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위중증 및 사망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의 예방 효과가 85.4%, 사망 예방 효과는 97.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874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83%로 1,552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3일자로 국군 수도병원 38병상, 국군 고향병원 80병상 등총 188개의 국방부 병상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3일 발령된 수도권 병상 확보 명령 관련해서 경기도는 중증 환자 전담 병상 40병상, 중등증 병상 344병상 등총 380병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8월 23일 18시 기준 2,283명이 입소해 있으며, 현재 가동률은 70.9%입니다. 현재 도내 확진자의 약 78%가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되고 있으며, 1일 입소 인원도 약 300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여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8월 23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636만 9,865명으로 전체 접종 대상자에서는 82.5%, 경기도 인구 대비해서는 47.4%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275만 2,730명으로 도 인구 대비 20.5%입니다. 백신 이상 반응 신고 현황은 현재까지 3만 5,128건입니다. 두통, 발열 등 경증 사례가 대부분이며,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사례 229건, 사망 사례가 129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진행된 50세에서 54세 예방접종에는 현재까지 대상자 101만 5,433명 중 60만
689명이 접종하였으며 8월 28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접종률은 59.2%입니다. 또한 지난 9일부터 시작된 60세에서 74세 미접종자 접종에는 현재까지 대상자 37만 33명 중 9만 605명이 접종하였으며 접종률은 24.5%입니다. 본회 75세 이상 접종에 현재까지 대상자 71만 4,665명 중 62만 4,117명이 접종하였으며 접종률은 87.3%입니다. 그리고 24일 9시 기준 돈의 18세에서 49세 예방접종 사적 예약률은 68.6%입니다. 8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1차 접종이 진행되며 미 예약자는 9월 18일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가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8월 24일 0시 기준 총 1,503명이 자가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리를 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자가치료 프로그램 인원은 291명입니다. 지난 1주간 자가치료 이용자 중 의료진 상담 건수는 98건이었으며 12명은 의료기관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2명은 격리 해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 정신요양시설 관련 돌파감염 집단 발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해당 시설 입소자 한 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해당 시설의 입소자, 종사자 등 관련자 187명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5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24일 기준 총 확진자는 57명입니다. 해당 시설은 입소자 및 종사자 187명 중 173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며 접종률은 93%입니다. 확진자 57명 중 50명이 접종 완료자로 돌파 감염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클러스터는 델타 변이로 확인되었습니다. 접종 유무에 따른 확진률을 보면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173명 중 50명이 감염되어 29%로 나타났으며 백신 미접종자는 14명 중 7명이 감염되어 50%가 감염되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은 감염 위험을 막아주며 감염되더라도 유중증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미접종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